네, 제 옆에 홍인희 원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화만 제가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지. 세종연구소가 이 근처로 네, 연합뉴스TV로 왔습니다. 연합뉴스TV 건물에. 좀 약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빠지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많이 있지만 하여튼 운동을 해서 이게 네. 그 운동으로 뺀 살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전문가들 시각에서 봤을 네? 때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보시면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그 저 외교를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죠. 네. 참.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이 그 국가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 안보 외치면서 실제로 지금 이 무인기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네. 그러니까 빈틈없이 안보하면서 네. 조용히 그 저 호혜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익이 되는 그게 호혜적이죠.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단순히 지키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가 가상적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덜 느끼도록 외교를 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그 상대라고 할지라도 이익이 되는 건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로만 안보하고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어요? 그럼요. 그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지금 대통령실 앞에 와서 기자회견했대요. 전경도. 그러니까요. 예. 제발 좀 굳이 아니 북한의 지금 태도는 그냥 따로 그냥 평화롭게 살자. 김정은이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호전적이고 무슨 뭐 맨날 도발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네. 그건 지금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예. 그들의 논리는 자기들의 정권을 미국이나 한국이 자꾸 위해를 하니까 지키려고 자기네들은 핵 개발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인계를 보낸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민간이 보냈던 그 저 정부가 보냈던 네. 만약 우리가 보냈다고 하면 사이좋게 지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평화를 일부러 해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도대체 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만약 민간에서 그 북한의 인권운동하고 그런 분들이 보냈다면 물론 그게 성공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뭐 거기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뭐 남한하고 통일도 하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거꾸로 지금 북한의 주민을 위해서 이게 보낸다고 한다면 주민들을 더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주민들을 더 동원하고 저 남한을 규탄하는 시위도 하고 일상생활하기도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남한 규탄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사상 네. 교육시키고 네. 불안하니까 그건 진짜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냐 그렇게 하려면 동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건 동독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지 서독에서 그 사람들 서독에서는 1972년에 이제 동서독 기본조약 맺어가지고 그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고 그거를 국회에서 비준까지 했어요. 분데스타크에서 비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독의 법으로 된 거예요. 동독을 인정하는 걸.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일이란 말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서독이 동독보다 서너 배 이상 잘 사니까 동독 사람들은 통일을 하면은 흡수 통일 당할까봐 교류구 협력을 다 중단하지. 그러니까 서독에서의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건 통일이 아니라 분단비용 최소화 운동이고 분단은 사실 동서독이 자기네들이 분단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소련이 점령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이 점령해서 이 그 민주국가끼리는 한 나라가 돼서 서독이 네. 된 거고 소련은 이제 갈라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소련군 점령. 우리도 소련군 점령하고 미군 점령.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38선 지지시 커버리고. 그렇다면 우리 민족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6.25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적대감이 더 심해지고 그랬지만 동족상잔이죠. 근데 네. 서독은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간에 아,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가 되는데 그건 국제적인 상황을 돌파해야 되니까 우리가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만들고 네. 교류협력해가지고 서로 동질감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로 간 거죠. 자, 그럼 무인기 네. 사태가 하여튼 간에 김여정이가 뭐 증거가 있다고 또 어제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보내면은 네.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네. 단순한 경고 같지가 않아요. 외무성에서도 발표한 것 같고. 외무성에서 처음 발표를 먼저 했어요. 먼저 했나요? 네,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지금, 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태도는 남한은 완전히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니까. 아. 그리고 따로 살자는 거예요. 김여정이 한번 얘기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좀 따로 그냥 평화, 따로 그냥 살자. 우리 뭐, 난 싫다, 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개의 국가야.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적화 통일하겠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의사를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침략하지 며칠 전에도 국방대학인가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연설하기를 나는 뭐 남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그 무인기가 와서 거의 전단까지 살포하니까 우리 저 위원장 동지께서 그 침략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린 할 수 있는데 그냥 서로 따로 살자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이 처하면 가만둘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상사 위에서 딱 그 전단이 살포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 뭐야 GP라 그래? 네. 정확하게 이것을 네. 딱 떨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해 좌표.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좌표가 되면 그 전단을 살포하라고 지시가 이미 돼 있는 상태로 보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회전익은 헤리콥터 같은 거고 보통 네. 우리가 보는 건 이게 막 빙빙빙 돌잖아요. 날개, 예, 그 예. 날개가 헤리콥터처럼. 근데 회전익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고정익이라 그래서 이게 날개가 딱 우리 그 항공기 타는 듯이 그런 딱 날개가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거는 쉽게 구하기 어렵다. 그 스텔스 소형 스텔스 무인기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아. 사진도 그렇게 찍혔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제 어떤 분이 나와서 그 누구야 신원식이가 네. 그 드론 연합사에 있는 네. 소형 스텔스 무인기를 보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서 찍은 그 영상이죠. 네. 거기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와. 네. 글쎄, 근데 우리 국방부가 보냈으리라고는 일단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게 김영현 장관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뭐 그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아마 뭐 비서관이나 누가 들어와서 잠깐 좀 회의 좀 하시고 다시 또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 네. 국가안보상 확인이 됐다. 이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근데 어저께 민주당 쪽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심각하니까 네.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논의하고 이제 해서 그 나왔는데 네. 거기 이제 박선원 의원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네. 국방부가 나름 이렇게 그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에 이유는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뭘까? 이제 그게 그 말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국방부에서 야당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뭔가 브리핑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가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모를 리는 없겠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하진 않았을 테고 그런데 그러면 민간이 했는데 왜 확인을 안 해주냐 그거를 확인해 주면은 일단은 그 단체에 대해서 규탄이 막 들어가고 내부에서 막 논란이 많겠죠. 그러면은 이 북한 앞에서 적전 분열 상황이 아니냐 뭐 이래서 확인 안 해준 거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선우 의원은 아무래도 국회도 있고 뭐 국방위도 정부위도 있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네. 이 사태를 글쎄요. 확장이 되면은 이게 그렇지 않을까. 구치정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 저도 한두 번 통화했는데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저한테는 뭐 민간 항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아 뭐 나중에 출연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일단 특이 사항은
이 대북 그 전단 살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박상학 씨 같은 분. 네. 또 이인복 씨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박상학 씨는 미국에서 네. NED라고 해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여기서 민주주의 진흥재단은 미 국무부에서 돈을 타가지고 그걸 박상학 씨 같은 사람한테 줘서 그 박상학 씨는 그 돈을 받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대북 전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인 거예요. 그분은. 아, 대북 전단 보내는 게 직업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건 아니죠. 그걸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인복 씨인가 하는 분은 전혀 지원 안 받고 자기 스스로가 보내. 아. 그 접경 지역 근처에 살고. 미국 민주주의 재단이라는 곳이 그렇게 전 세계에 예. 그렇게 극우 세력들한테 지금 자금 지원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순수한 민주주의 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흥이 아니라 반공주의인 거지. 반공. 우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지식인 중에서 이렇게 정부의 뜻을 잘 안 따라 오는 사람이 뭐 저 그 반민족 세력 뭐 그러면서 반통일 세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는데 이게 그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럼 독일의 공산국가인가요? 네. 거기 사회, 3인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럼 3인당, 사회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독일도 민주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자, 오늘 말이죠. 네. 오늘 방한하죠. 네. 커트캠벨. 커트캠벨. 네, 부장관. 네, 부장관. 국무부 부장관. 그 바쁜 사람이 지금 대선 며칠도 안 남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아태 지역 사령관도 오고. 네, 네. 그러면서 국내에서 오늘 이제 뭐 주한미군 사령관 뭐 합참의장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네. 하여튼 저도 이제 그 기사 쓴 분하고 취재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나온다는 거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좀 자제해라. 네. 그렇죠.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김여정이 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예. 이 한간에 우리는 남한하고 지금 이렇게 총격전하거나 뭐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요. 네. 이를테면 남한의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무인기 같은 것을 보내지 않는 조치를 확실하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네. 그럼. 아니 우리 국방부. 국방부한테.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를 하면은 이 결국은 한국은 이게 막 욕이 나오니까 제가 그대로는 못 옮기고 그래요. 한국을 개라고 이제 개 이제 뭐 있잖아요. 네. 한국 군부를. 예, 미국이 키운 개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개가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이다. 아. 그리고 정전협정이란 걸 누가 관리합니까?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엔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근데 걔네 그러니까 북한은 유엔군이라고 안 그래요. 유엔군을 저 부인하니까 미군이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한국을 그렇게 관리를 못 하냐? 네. 정전협정 똑바로 관리해라. 지금 미국한테 촉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한국 정부하고 직접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 보면 자꾸 굉장히 고조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참 일반의 인식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그 도로 폭파했잖아요. 도로 폭파한 것도 남한 내 도로를 폭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지역에 물론 그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북한 땅을 폭파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도로를 건설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 차관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800억 원인가 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1,800억 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 4월 달에 통일부에서 뭘 했냐면 이미 그 남북 간의 그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지뢰매설하고 그러니까 도로에다 지뢰 그러니까 남한에 장갑차가 오면 그 터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 부설하면 자기들도 못 올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이제 뭐 어제 폭파했었고. 미국의 주요 국무 부장관까지 와서 지금 일단은 미국의 대선 국면이니까 그 지금 국무부 부장관은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남북한 간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 둘도 감당하기 힘들어 지금 미국이. 지금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수세에 몰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남북한 간에 교전이 벌어진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윤석열 정권이 남북 간의 네. 교전을 원하고 있고 획책하고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또 말리겠죠. 그러니까 왔겠지. 남한도 사람이 예.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금 예. 그 대선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 지금. 그러니까. 한 표가 아쉬운데. 예, 지금, 그거 지금 그러니까 몰라. 뭐 본래 이게 언제 기획된 건지 잘 모르는데 일본을 네. 거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이것 때문에 긴급히 날라온 건 아니에요. 네. 미국 국무장관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오기로 돼 있는데 아 때마침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네네. 근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온 거는 좀 그 의아해요. 그거는 이거 진압하러 온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 몇 달 전에 왔대거든요. 네. 그 사람도 5월 달에 왔어요. 네, 바쁜 사람이거든. 그건 엄청나요. 바쁜데 하겠지. 갑자기 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의 말을 빌리면 이달 3일, 6일, 9일 날 보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 지금 유엔군 사령관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만약 핵을 사용하면은 네. 북한 정권을 붕괴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북한 정권을 붕괴한다면 평양을 공습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유엔군 사령관 허락 없이 못 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진짜로 그런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전작권부터 가져와야 돼. 근데 전작권 가져오는 건 문재인 정부나 무인기는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군에서? 드론 사령부에서? 그것도 못 하는 거죠. 유엔군 사령관이, 아니,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서 보낸다는 건. 그것도 정전협정 위반 아니에요? 바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마 물밑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굉장히 항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왜 남한이,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나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인도 인태평양 사령관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네. 원장님께서는 네. 그거는 거의 분명하다. 네. 지금의 자금의 사태를 미국은 지금 만류하고 네. 이거를 좀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할 게 분명하죠.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말 듣나요? 윤석열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즘에 네타냐고라는 거.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작년 초에, 네. 작년 1월 달에 뭐라 했냐면, 북한이 자꾸 도발하고 뭐 그런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아, 미국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서 전술핵이라도 배치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4월 달에 가서 꼬리를 딱 낮추더니, 무슨 확장 억지, 뭐 핵우산 확실히 씌워줄게 한마디 듣고, 무슨 회의체 하나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핵을 만든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원자로를 돌리듯 원자로에서 나오면 폐기물로 그걸 재처리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우라늄을 농축해 가서 그건 플루토늄 방식이고 그 원자로 방식은 네네 하여튼 우라늄을 농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같은 거 고농축 아주 저농축만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원자로 폐기물을 그냥 꼼짝없이 이걸 우리 지금 계속 쏴놓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그렇게 그거부터 개정해야 되는데 작년 4월에 가가지고서는 핵 협의그룹 만들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겠다라고 아니 이게 저희 그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러니까 핵만들 정치적 그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미국의 국무부 장관까지 오고 그다음에 태평양 사령관까지 와서 그 무인기 띄우고 그 도발하고 해서 국지전이나 뭐 전쟁 같은 도발적인 거 하지 말아라. 우리 대선의 명예 크다. 잘못하면 지금 불리한데 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했어. 그럼 윤석열 정권이 그걸 오케이 했을까요? 오케이 오늘 이제 하겠지. 맞죠?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없죠. 네.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면 네. 뭐 북한학도 정치학이니까 그러면은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이 네. 현재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부터 해서 출구 전략이 없잖아요. 그게 국지전 버려서
변명되는 게 유일한 출구절. 그러니까 무인기 보내고. 신원식 실장이 이뤄진 달에 나와서 한 얘기 보면은. 네. 우리 정부는 이게 논리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예. 맨날 북한이 뭐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쏘고 뭐 언제든지 막 도발한다 막 그래.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수 있다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원식 씨가 이뤄진 단에 나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은 절대로 전쟁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김정은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래요. 신원식 씨 얘기가. 그 그냥 한국 보수에서 늘상 하는 얘기예요. 김정은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한반도에서 제일 부자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자기의 부가 상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고 지금 국군의 날 현무 5호를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하에 숨어도 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가 왜 필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뭐 의무 병역해가지고 군대를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나요? 우리도 그냥 저 60만이 아니라 한 10만 명이나 5만 명만 있으면 되지. 일본 자위대처럼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라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가장 이성적이고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전쟁하면 자멸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언제라도 남침하고 도발할 수 있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조용히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떠벌리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빈틈 있고 북한에서 휴전선 철책 넘어오는데 노크에서 귀순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안보는 소홀히 하면서. 최근에 어떤 그 미국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국무부 장관이 왔다는 거, 인태평양 장관이 왔다는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떤. 한미 간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한테는 당당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굽신굽신 하잖아요. 우발적인 이런 형태의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대선 이후에는. 예, 지금 굉장히 긴장을 높이고 그런 건 북한 나름으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남조선이 자꾸 이렇게 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니까 우린 단결해서 조금 어렵지만 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 폭파하고 그런 것도 북한에 선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남한하고 단절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0월 7, 8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우린 남북한 남남이다라고 이제 못 박으려고 그랬잖아요. 따로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 적대적으로 교전 상태인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못 박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정권을 유지할 때 그 명분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남한을 통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참고 국가안보를 열심히 하면서 남한을 그 물리칠 뿐 아니라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선군정치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남남이래. 우리 동족이 아니니까 북한 주민들도 남조선은 다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자기 정권 유지가 혹시 이게 쉽지 안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북한 주민들의 동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아직 못 그 헌법을 개정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될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인기 보내가지고 북한 정권은 나쁜 정권이에요. 뭐 사치품을 해요. 그리고 요번에 그 무인기에서 살포한 전단은 이 박상학 씨나 이런 사람들이 보낸 전단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용이 달라.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그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만약 전단을 볼 땐 북한 김정은 이 독재 정권은 천인공노할 정권으로 아주 멋된 좀 먹은 정권이다. 뭐 이래서 북한 말투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투로 북한 정권은 이렇게 사치하고 뭐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북 전단, 지금 발견된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이 그 해외 유명 상표, 북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옷을 입고 김여정도 그런 사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해외 유명 상표를 거론을 했는데 그건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혹시 뭐 서방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전단인가? 뭐 이렇게 상상이 될 정도로 아니면은 이 탈북자가 아닌 일반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순수한 정보기관 예. 그 순수한 기관에서 저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단정은 못 하는데 하여튼 네. 한국의 민간 단체 중에 이렇게 그 북한의 민주화 운동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려면 북한 말투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또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더 경기 어린 반응을 일으키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미국 대선 문제가 이제 11월 6일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네. 지금 이제 샤이 트럼프 얘기가 나오고 경합주에서 4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는 여러 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커멀라 해리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심상치 않아요. 트럼프 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지금 거의 동률로 나오는데 동률로 나오면 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을 때도 거긴 7%인가 지고 있다가도 역전해서 이겼고 네. 그 다음에 이 저 바이든하고 2020년에 네. 할 때도 네. 4%인가 지고 있는 그 직전에 그 여론조사가 4%인가 지고 있는데 1%인가 차이로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2, 3%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그러면 해리스가 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악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큰 악재 중에 하나가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맞아요. 200명이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오는 거는 이 그 행정부에 불리한 거죠. 그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업이 있었어요. 노조 항만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들이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파업하고 있으니까 투표자 그건 민주당 편인데 그다음에 항만 노조를 하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면 또 불리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해리스한테 상당히 불안한 게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막 지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바이든한테는, 유색인종, 그러니까 아시아계, 그 다음에 흑인, 히스패닉. 네. 이게 뭐 미국인의 25%, 30%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80%, 90%가 힐러리 클린턴이나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지금 그 지지도가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흑인 남성들은 마초적인 근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되게 말이 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남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늘은 거예요. 야. 그 여성들은 아직 그 해리스가 앞서지만 압도적으로 앞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 아주 향후 변수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변수는 지금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네, 이게 지금 네타냐고 했잖아요. 네. 네타냐고는 트럼프 편이거든. 근데 지금 바이든이 이제 달래 놨어요. 달래는 나가지고 지금 이달 1일 날 저 이란이 저 미사일 많이 쐈잖아요. 네. 쏘니까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뭔가 보복은 해야 되는, 보복은 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의 얘기는 보복하는 건 좋다. 그런데 목표물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군사 표적. 그게 이제 군이 쐈으니까 군을 표적을 하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시설. 그거 하면은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또 미국한테 불리해.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도 안 좋고 유가가, 미국에 자동차 없으면 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중요한데 휘발유 가격이 막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불리해져. 그러니까 에너지 시설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제일 하지 말라는 게 원자력 있죠. 핵 시설이 있잖아요. 네. 핵 시설은 일단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네.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에너지 시설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 시설만 할 것 같은데 네. 그러고는 이제 뭐 국제 뭐 물가나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네.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네. 한반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네. 어저께도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네. 내가 만약 그 바이든 대신에 내가 2020년에 됐으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조를 낼고 있을 것이다. 10조. 지금 1조 5천이거든요. 네, 하여튼. 근데 13조에 10조. 그러니까 10억, 저, 10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엊그저께 저 한미 간의 그 방위분담금 협상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13조를 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동 이축, 현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노다지로 돈을 벌면서 방위분담금을 바이든이 그거밖에 못 봤는데 내가 됐으면 10조가 근데 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적으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엊그저께 얘기하기로는 뭐라 그러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끝낼 수도 있다. 무슨 마술 집행이라. 예, 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에 떼어주고 휴전해라라고 휴전시킬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친하잖아요. 예.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관계가 조금 덜 좋아질 수 있, 지금 제일 좋은데 덜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도 친하니까 김정은이 또 연애편지 또 보낼 때고 보내면은 김정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 윤석열 정부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북미 간에 대화하는 걸 쳐다봐야 되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통미봉남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북미 간에 대화하는 것 우리하고 상의한 다음에 대화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은 따돌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우리랑 상의하고 뭐 해라 하지 마라 대화하지 말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방위분담금 5배 10배 올려주고 만약 그것도 안 해주고 북한하고 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 못하게 하려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김정은하고 타협이 되면 뭐 핵도 몇 개 갖고 있는 거 뭐 미국 공격만 안 하면 괜찮으니까 장거리 미사일만 개발하지 말고 핵은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지금 상태로는 내가 공인은 못 해주고 MPT가 있으니까 공인은 못 해주고 그냥 문제 삼진 않겠다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일 관계는? 예? 미일 관계는 어떻게 돼요? 미일 관계도 근데 일본은 방위 분담금 5배로 올려주고 친하게 지냈지 모르지만 일본은 하도 친미적이니까. 근데 미일 관계도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수가 있죠. 이시바가 사실상 좀 그렇더라고요. 그 좀 나토 아시아에도 나토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 이제, 별로 안 좋아. 조셉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현성이 없다. 아니 만들어지면요 미국은 나쁘진 않죠. 그러면 원장님 이게 한미일 군사 동맹은 사실상 이완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시바는 저 한일 간의 군사 이게 그 나토까지 만들자고 한 사람이니까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은 아니라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미국은 한일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한일 간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거는 좋아하죠. 그 당연하죠. 그건 좋아하겠죠. 트럼프도 좋아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한미 군사 동맹 우리한테 제일 예민한 거 아니에요? 일단 트럼프는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엮어대는 거를 싫어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토도 탈퇴할 수 있다 막 그러고 있죠. 맞아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립주의. 고립주의고 거래주의. 돈 뜯어내는데 자신. 그리고 관세 매기고. 그러니까 경제 트럼프가 지금 해리스를 앞서는 건 경제 문제에서 미국인들 잘 살게 해주고. 한미 관계에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공장 잔뜩 세웠잖아요. 그 보조금 받고 하는데 안 주겠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해리스가 되길 바라겠죠. 알겠습니다. 아, 뭐 중요한 현안임 너무 많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네.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